안녕하십니까. 저는 경북청 22년 2차에 합격한 21살 김아현입니다. 저는 매일 5시에 일어나서 첫 차를 타고 등원을 하여 매일 1등으로 학원에 출석을 하였고, 막차를 타고 집에 가서 꼭 자기 전 1시간은 운동을 하였습니다. 대구에 있는 많은 학원을 돌아다녀 봤습니다. 그런데 한국경찰학원에 들어갔을 때 우선 시설도 너무 괜찮았고 학원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. 저는 아침 모의고사 시스템이 가장 좋았습니다. 왜냐하면 첫째, 강제적으로 복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고, 둘째, 성적을 바로바로 다음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 큰 자극제가 되어서 공부의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. 저는 헌법 총론이 가장 어려웠습니다.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공부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꼈고, 저는 그러한 공부를 스터디 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매일 기출문제 100문제씩을 풀이하면서 보기 하나하나를 보다 보니 많은 지문들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. 저는 저희 스터디 조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. 사실 스터디하는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스터디를 하면서 그 시간이 매우 값진 시간이었고, 그 스터디원들에게 자극을 받아서 지금은 훌륭한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. 저는 테마 특강과 동영 모의고사에서 제가 풀었던 문제들 중 틀렸던 문제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을 쳐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.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 나중에는 모르는 부분이 더 적어지는 것에 희열을 느꼈고, 또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. 영민 선생님께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. 처음에는 욕을 먹으면서 처음이니까 당연히 모를 수도 있지 하면서 울컥했던 적도 진짜 많았습니다. 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원동력이 되어서 다시는 욕 안 먹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고, 그게 실력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. 영민쌤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점수는 무조건 오릅니다.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세요. 영민쌤 사랑합니다. 저는 늘 목표가 저였습니다.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. 처음 체력 테스트를 했을 때는 37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. 부족한 점을 깨닫고 이후에는 매일 1시간씩 집에 가서 운동을 했고, 딱히 다른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만점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저는 솔직하고 당차게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. 제가 처음 면접 수업을 듣기 전부터 최준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너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니? 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. 그 당참을 유지하기 위해서 면접 스터디를 활용하면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봤던 것 같습니다. 사실은 팁 같은 것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드렸지만 이것은 열심히 하면은 누구나 되는 시험입니다. 스스로에게 떳떳할 정도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 아니면 누가 돼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고, 그러면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나 아니면 누가 되니?